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은 로드샵 신상 파운데이션 7가지 비교 리뷰 영상을 들고 왔어요. 먼저 제 피부 타입은 건성의 민감성 피부예요. 평소에는 21호를 사용했지만 올여름 피부가 많이 타서 최근엔 22호, 23호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피부가 대체적으로 노란 편이고 군데군데 붉은기가 많은 편이니 참고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순서가 제가 추천해드리는 순서이니 참고해서 시청해주시고요. 저의 주관적인 견해일 뿐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니 꼭 직접 테스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가장 먼저 에이프릴 스킨의 퍼펙트 매직 커버 핏 파운데이션. 세 가지 호수로 출시됐는데 컬러가 타사 파데들보다 자연스럽게 나온 편이에요. 이 제품은 진짜 특이한 게 문지르면 수분감이 퐁퐁퐁 올라오면서 완전 촉촉해져요. 그래서 가을 겨울용으로 건성분들한테 특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매트해서 못 쓰고 있는 파데와 섞어 써도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유명한 아이템들에 대한 신뢰도가 적은 편이었고 에이프릴 스킨의 다른 쿠션이 정말 안 맞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진짜 잘 맞았어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피부가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고 T존에 파우더 처리만 잘해주면 지속력도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무너질 때 더럽게 무너지지 않고 본래 유분기와 잘 어우러지면서 예쁜 광을 연출해주더라고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 물광물광한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너무 건조하게 마무리되는 웨지 퍼프만 아니면 두루두루 잘 맞았던 제품이에요. 다음으로 문샷의 세럼 파운데이션. 잉크처럼 스며드는 느낌의 가벼운 파운데이션이에요. 너무 촉촉하지도 너무 매트하지도 않아서 사계절 내내 두루두루 쓰기 좋을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컬러가 세 가지로 출시됐고 대체적으로 옐로우 톤의 베이스라서 핑크 베이스 선호하시는 분들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묽은 제형으로 납작 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준 뒤 스펀지로 두드려 밀착시켜주는 게 가장 좋았어요. 커버력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얇고 가볍게 발리기 때문에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바르거나 다른 파데와 섞어 쓰기에도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바르고 나서 속당김이나 각질 부각은 없었고 T존에 파우더 처리만 잘해주면 지속력도 좋았어요. 하지만 팔자주름에 끼임이 다소 있더라고요. 모공에 끼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주름 끼임이 다소 있는 편이니 그 점 참고해주세요. 에스쁘아의 테이핑 컨실러 파운데이션. 이름 그대로 컨실러 같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굉장히 매트하고 고정이 빨리 되기 때문에 최대한 스피디하게 발라줘야 하는 제품이에요. 커버력이 높고 매트한 제품이라 지성 혹은 지복합성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그만큼 지속력도 좋았지만 양조절 잘못하면 모공 부각이나 주름 끼임이 있는 편이에요. 양조절 잘해서 물먹인 스펀지로 발라주면 아주 예쁜 피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만 아쉬운 건 지금 말고 올 여름에 나와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품 자체는 진짜 좋았어요. 커버력, 지속력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지성 추천 파운데이션이에요. 하지만 얇고 가벼운 제품 찾으시는 분들께는 비추예요. 그리고 홀리카홀리카의 글로우 파운데이션. 기존의 홀리카 파데를 굉장히 좋아했어서 이 제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저는 기존 제품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묽고 얇고 가볍게 발리는 제품으로 커버력은 기존 파운데이션보다 다소 떨어지는 편이고요. 각질 정돈을 안 하면 각질 부각도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그냥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나쁘지도 않은 쏘쏘한 무난무난한 가을 겨울용 파데인 것 같아요. 물먹인 스펀지로 발라줘도 괜찮고 그냥 납작 브러쉬로 발라줘도 괜찮았어요. 대신 컬러가 어두운 컬러까지 많이 나와서 그 점이 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페리페라의 잉크레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이것도 제가 페리페라 기존 파운데이션을 좋아했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 모든 오리지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 또한 굉장히 묽고 가볍고 실키하면서 세미매트한 제품이에요. 보송하게 착 밀착되는 느낌의 파운데이션이고요. 이름은 커버 파운데이션인데 저는 커버력을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너질 때 모공이 하얗게 몽글몽글하게 끼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만 쓰면 좁쌀들이 올라와서 저는 여러 번 테스트한 후로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에뛰드 하우스의 더블 래스팅 세럼 파운데이션. 리뷰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던 제품인데요. 촉촉하면서 컬러 쉐이드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저한테 잘 맞지 않았던 제품이에요. 일단 밀착력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커버력도 부족했어요. 지속력도 별로였고 무엇보다 다크닝이 너무 심해서 바르고 나서 3시간 후면 얼굴이 엄청 칙칙해 보여서 아예 베이스 메이크업을 새로 해야 하더라고요. 각질 부각도 있었고 무너질 때도 온갖 모공 부각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촉촉함이 그리 오래 유지가 되지 않았어요. 한 2시간 지나면 금방 속당김이 느껴져서 저한테는 정말 안 맞았던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의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아리따움의 신상 필터 파운데이션. 아리따움 컨실러나 컬러 코렉터가 저한테 정말 잘 맞아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이었어요. 일단 펌핑하면 오일인지 뭔지 파운데이션이랑 따로 분리돼서 나오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라 펌핑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리고 컬러감이 너무 밝고 너무 잿빛이 돌아요. 제형 자체는 실키하고 얇고 가벼운 그런 텍스처고요. 가벼운 만큼 커버력은 다소 떨어져요. 얼굴에 도포하면 피부 컨디션에 따라 많이 좌우되는 제품인데요. 바를 때마다 뭔가 얼굴 낯빛이 잿빛처럼 보이고 각질 부각도 있었어요. 지속력은 무난무난 쏘쏘했는데 무너질 때 주름 끼임이 있는 편이었고요. 가까이서 봐야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멀찍이 거울을 봐도 보이는 정도? 그냥 처음 발라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제품이에요.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로드샵 신상 파데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가장 괜찮아 보이시나요? 혹시 써보신 제품이 있었다면 사용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